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주제를 한국의 내전적 구도라고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4년 전에 그 평화롭게 보이던 시리아가 대폭발을 했다. 지금 2011년에 대한민국이 아주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한 5년 뒤에 2017년에 대한민국이 시리아 꼴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을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김정은이가 죽은 다음에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한때 실세라고 일컬어졌던 리영호라는 총참모장이 숙청됐어요. 북한 역사상 그런 요직에 있던 사람이 숙청된 거의 최초의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을 앞으로 불러드릴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를 했지만 대충 지금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자체적으로 외화벌이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군대가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외화벌이를 해가지고 생긴 돈 가지고 물론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축제도 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부대를 운영하는 데 써먹었습니다. 그걸 김정은이가 인정을 했어요. 왜 인정을 하느냐, 군대에 대한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먹고 사는 차원에서 군대가 최소한 굶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무슨 검을 캐서 팔아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마약을 아편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걸 헤로인으로 만들어서 팔아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걸 수출한다든지 하는 이런 회사를 각 부대가 운영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몇 사람은 상당히 거기까지 돈을 모았을 거예요. 이게 군인을 먹이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1950년대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대에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이 여기 상당히 많으시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후생사업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후생사업이라는 게 기억나시죠? 후생사업, 장교들이 뭘 했습니까? 사군들 시켜가지고 나무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팔았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병들이 숯 구웠습니다. 숯을 구워서 숯을 팔기도 했습니다. 또 가지고 있던 이 차량을 민간업자한테 빌려줘가지고 그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돈 가지고 물론 뭐 장교나 사단장이 이렇게 고위급이 인마이 포켓 한 것도 있겠지만은 대충 부대를 운영하는데 쓰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시작하면 반드시 부패가 생기고 돈 많이 버는 사람과 소외된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군 안에서 아주 계기 있는 개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세력 중에 하나가 648기죠. 648기생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군, 더구나 그래 되면 자연히 또 정치 권력하고 이 군, 군이 이렇게 서로 결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한 불만, 이게 5.16의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나서 그 외화 사업하는 권리를 군에서부터 빼앗아가지고 내각으로 돌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사람한테나 이 조직에 제일 중요한 게 밥줄 아닙니까? 먹고 사는 밥줄, 돈줄, 그것을 뺏는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리영호라는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다가 그게 뭐 도청됐는지 뭔지 모르지만 고개 빨갛게 돼가지고 지금 실권을 쥐고 있는 정승택, 김정은의 고모죠. 김경희, 그 남편 정승택, 김정은 이 세 사람이 북한 권력의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정승택이가 실질적으로 북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에서 리영호라는 사람을 잡아넣어버렸죠. 그러면 이게 이걸로 끝났느냐 하면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군부는 김정일 밑에서는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 밑에서도 계속 공짜로 못할 것이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포심이 줄어들었다.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김정은이가 된 이후에 북한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북한 주민들 마음속에서 공포심이 줄어들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니고 공포심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이런 짓을 해도 과거처럼 총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기껏해야 감옥에 갔다 오면 되지. 김정은이가 파리 복숭처럼 북한 주민들을 죽일 수는 없다. 김일성, 김정은은, 김정일은 필요한 것은 수십만, 수백만을 죽여서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김정은은 그게 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군부의 반발이라든지 권력적 하나의 내부 사태 같은 게 반드시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 시기에 김정은이가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김정은은 북쪽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해서 권력의 정통성이 약합니다. 권력을 잡았지만은 권위가 같이 오지 않았어요. 권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권력 플러스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잡았는데 권위가 약해요. 권위가 약하면 그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천안함 연평도 같은 사건을 저질러가지고 확보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역시 주민들의 생활을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아마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경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은 개방을 해야 돼요. 북한 체제를 개방을 해야 됩니다. 남한을 향해서 개방하기는 어려워요. 남한을 향해서 개방하려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개성공단 같은 것을 한 10개, 20개 만들었는데 우리 정부는 이명박 정부도 개성공단 프로젝트만은 금강산 관광과 달리 이것은 불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산 관광 말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달러를 갖다 주는 거니까 그건 군사비 대주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지금 5만 명이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5만 명은. 북한 가족을 한 4명 잡으면 20만 명이 개성공단 때문에 먹고 살고 있어요. 주는 월급은 우리가 1인당 100달러를 줍니다. 그러나 본인한테 돌아가는 건 10달러가 안 돼요. 90%를 중간에서 착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10%를 받는 사람도 북한에서는 그게 완전히 군대용으로 하면 특과예요, 특과.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만들면은 북한 체제가 견딜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향해서 이런 경제 특구를 몇 개를 더 만든다든지 등등 그런 조치를 개방을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해요.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 제도를 좀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제 체제를 도입을 하려면 북한 체제가 좀 바뀌어야 돼요. 핸드폰도 외국에서 가서 그냥 쓸 수 있게 하고 인터넷선도 이어주고 이렇게 해야 무슨 개방이 움직일 수 있는가 신뢰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혁 개방은 같이 따라붙는데 이거를 김정은이가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그것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시도하는 게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도는 알면서도 시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이 있어요. 그걸 딜레마라고 그러죠. 딜레마. 영어로 딜레마. 진퇴의 양난이다. 어느 쪽으로 가도 죽고 안 가도 죽는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서 죽는 것보다는 가는 방향으로 하다가 죽는 게 그래도 사람 좀 움직여보다가 죽는 게 나은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단계에 북한이 와서 이제 개혁 개방을 하려고 하면은 북한 체제가 매우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유동적이라는 것은 이 고정적인 이 남 무슨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구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늪에 들어가면 그게 고정적이고 늪에 들어가면 그게 유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바닥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동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체제가 아주 북한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물렁물렁해지고 흔들린다. 이런 타이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2012년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정권과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가 또 북한 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처럼 유동적으로 된 것은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봉쇄 정책을 5년 동안 썼기 때문에 선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5년 동안 북한에 한 푼도, 거의 한 푼도 안 갖다 주다가 보니까 북한에 돈줄이 끊어졌다. 배급 기능이 약화됐다. 배급 기능, 그동안에 노무현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한 것은 약 100억 달러의 금품을 10년 동안 갖다 줌으로써 북한 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북한 정권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배급 기능을 강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배급 주지 않으니까 배급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커집니다. 이 시장에서 많은 정보가 유통이 되고 사람들이 깨게 되고 이렇게 북한 체제가 본질적으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핸드폰이 지금 한 130만 대까지 늘었다고요. 핸드폰을 많이 보급을 하면은 그게 체제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다 알아요. 북한 정부는 합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돈줄이 막히니까 그래도 핸드폰 한 대를 팔면은 300달러의 수익이 있다고 해요. 300달러. 돈 때문에 독도 마실 수밖에 없는 이런 변화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고 바로 그게 맞춰서 남한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